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사랑초가 이렇게 빵긋이 웃고 있어서 제가 또 영상을 찍어봅니다. 요 사랑초들이 햇빛을 참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제 분갈이 한지 며칠 안 됐는데 이렇게 두 대가 이 사랑초가 제법 일반 제가 키우고 있는 사랑초들보다 꽃이 큽니다. 아주 제 제라늄 꽃보라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 제라늄 꽃보라고 비교를 해도 그렇게 작다는 느낌이 안들 정도로 이 사랑초 제가 이름은 아직 제가 시장에서 데리고 온 아이라 이름은 아직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 고수님들 보시고 이름 한번 찾아봐 주세요. 날씨, 바깥 날씨가 영하 뭐 4도 이렇게 예보를 하고 있는데요. 낮에는 이렇게 햇살이 들어오니까 베란다니 따뜻합니다. 해가 저쪽으로 가고 있어서 또 금방 또 썰렁해지겠지만 낮과 밤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회사의 수도가 정말 얼어버릴 만큼 밤에는 춥죠. 그래도 저희 남부지방에서는 그냥 별다른 난방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너네들 그냥 얼지 않을 정도의 어제 저녁에 보니까 뭐 4도 이렇게 됐더라고요. 저녁 무렵에 해지고 났을 때. 그러면 한밤에는 창 쪽에는 정말 영하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밤과 낮의 차이가 온도 차가 심한데요. 그래도 남부 지방은 그냥 저냥 잘 지내는 편입니다. 지금 햇살 들어오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이 아이 좀 보세요. 어제 우리 구독자님이 보내주신 콜로라타입니다. 어쩜 이렇게 달달하고 이쁠까요? 너무 예쁩니다. 어제 언박싱 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다 심었습니다. 주인이 누가 될지 아직 구름이 내서 지낼지 정확하게 아직 결정은 못 내렸지만 지금 이렇게 다 심어줬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아니 심어주고 냅두고 하는 그건 잘 못해가지고 제이드 스타크 예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아이 홍별이는 제가 처음 만난 아이인데요. 이 아이도 금방 자리 잡으면 예쁠 것 같아요. 이 머큐리라는 아이도 뿌리가 제법 났더라고요. 아마 멋지게 자라주지 않을까 싶어요. 토스카 넬리 커팅해서 보내주셨다고 했는데요. 뿌리 내리려고 이렇게 올려뒀습니다. 얼굴은 참 예뻐요. 제가 키우고 있는 토스카 넬리 안 보여드릴 수가 없죠. 이렇게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초록이랍니다. 손톱꽃이 아주 매력적인 토스카 넬리입니다. 오늘은 뾰족한 아이로 컨셉을 한번 잡아볼게요. 이 아이는 레드 에본입니다. 정말 야무지게 생겼죠? 요 아이는 슈퍼 클론인데요. 완전 애기. 요 소분이에요. 콩분보다는 조금 큰. 정말 애기 분이 너무 크다 싶은 그런 사이즈였는데 지금 이렇게 탱글탱글하니 예쁘게 자라졌습니다. 아주 어린 애들도 1년 정도 키우면 이렇게 예뻐진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슈퍼 오션입니다. 붉은 색감의 대표적인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한여름에도 이렇게 초록이가 되지 않는 슈퍼 오션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골든벨인데요. 제가 한 3, 4년 된것 같아요. 얼굴이 너무 졸아들어서 제가 작은 분으로 또 옮겨줬습니다. 너무 졸아들지 않게 영양을 조금 알비료를 몇개좀 올려뒀습니다. 지난 여름 완전 초록이었는데 이렇게 변신을 했습니다. 하엽도 많이 지면서 이렇게 색감이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다육의 세계입니다. 요 곰마리아 금 이제 뿌리를 진짜 거의 다 내린 것 같아요. 올 때부터 시원찮아서 내내 고생하고 이제야 제대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쁜 아이인데 진짜 얼굴을 반쪽으로 줄였습니다. 그렇게 농장에서 올 때부터 건강한 아이가 와야지만 고생을 안 하는데 너무 힘들게 그래도 가지 않고 견뎌준 것만 해도 감사하죠. 옆에 이렇게 초록 색감으로 이렇게 배색이 돼 있는 아이 너무 예쁘죠. 우리 호랑나비 다육 언니께서 보내주신 아이랍니다. 이 아이는 에케문스톤이라고 합니다. 우리 저에게 정말 좋은 인연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고 행복하게 다육 생활, 유튜브 생활을 하고 있죠. 저 뒤에는
오렌지 에본입니다. 정말 튼실해 보이죠. 튼튼해 보이고 강해 보이는 아이죠. 어쩜 저렇게 건강해 보이는지. 이 아이는 무명입니다. 친구가 워낙 뭐 우짤하게 기르고 있어서 제가 조금 돈을 좀 주고 그냥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건강하게 잘 지내니까 감사합니다. 콜로라타 좀 보세요. 제가 키우고 있는 콜로라타인데요. 어쩜 색감이 이렇게 차이나게. 어제 구독자님 보내주신 건 정말 핑크 콜로라타인데, 이 아이는 은은하게 아직 세월이 더 지나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너무 예쁜 아이라서, 정말. 여름에 얼굴을 굉장히 햇빛에서 달달 구워진 아이인데요. 지금 너무 예뻐졌습니다. 초록이가 이렇게 변신을 하는 다육이들입니다. 이 아이도 시모야마 콜로라타라고, 콜로라타 종류인데, 이렇게 또 느낌이 다르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다육의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여름 내내 붉게, 불꽃처럼, 지내주던 우리 집 대표창. 이런 13cm인가, 15cm 분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진짜 정말 우리 집 대표창답다하게 이뻤던 헬리아입니다. 지금도 창 위에 맨 위에서 제 눈길을 자주 못 봤지만 여전히 정말 예쁩니다. 빨갛다기보다는 이제 겨울 되니까 약간 노란 빛감을 나타내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예쁘죠? 불꽃 같지 않나요? 이 아이가 체리창이라는 아이인데요.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색감이 정말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로 다양하고 이쁩니다. 주피터라는 아이인데요. 이제 자리를 잘못 잡더니 이제 자리를 잡고 있네요. 이 아이는 원앙새라는 아이인데요. 정말 손톱이 이렇게 뾰족합니다. 여름에 너무 고생을 했어요. 이제 자고를 저렇게 달고 있어서. 참, 제가 흙을 조금 옆으로 치워줬는데, 정말 난감하게 자구가 나오고 있어서, 정말 고생을 했는데, 그저 새 순에는 정말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도 너무 힘든, 여름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겨울보다. 이 손톱 하면 또 야생 마리아죠. 야생 마리아. 손톱이 굉장히 매력적인 아이예요. 이 마리아금 여름에 저한테 와서, 여름도 아니죠. 또 저한테 오자마자 베란다 안에서 이렇게 화상을 입어가지고 지금은 많이 회복을 됐습니다만 이 아이가 정말 귀한 아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런 금땡이들의 귀함을 잘 모릅니다. 그냥 금이든 국민이든 이뻐하는 타입이라 또 귀하게 키워보라고 하니까 제가 열심히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긴잎 적성입니다. 제가 아직 짧은 잎 적성은 안 키워봤지만요. 이 긴잎 적성이 그래도 여름에도 잘 견디고 입장이 좀 날아갈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저는 얘들 볼 때마다 항상 오디세이들처럼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입 모양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름에 좀 강한 아이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 마왕입니다. 마왕 너무 예쁘죠? 통실통실하면서 아주 예쁩니다. 우리 창들이 은근히 추위에도 강하고 해서 저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베란다에서 아주 뭐 마음 놓고 너네들 알아서 커라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요런 작은 아이들도 이렇게 창틀에 바짝 붙어 있거든요. 그래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창들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또 여기저기서 또 보내주시고 키워보니까 정말 국민이보다는 오히려 키우기가 쉽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전에 이벤트 당첨돼서 온 아이입니다. 제가 양보했는데 사장님께서 굳이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지금 분갈이해서 잘 키워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뾰족한 아이들, 또 추위에 강한 아이들이자, 요런 거 한번 키워보셔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저는 터부시 했는데 창들을 이렇게 키워보니까 또 오히려 이렇게 수영 난감한 아이들보다 단정하고 키워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 마리아금을 여름에 제가 받았거든요. 아주 연약해서요. 근데 한 지금은 아주 건강해지고 한두 배는
자라지 않았을까 싶게 예쁘게 잘 자라졌어요. 여러분들도 다육이 시작하신 분들 너무 막 다른 것보다도 창을 한번 섞어서 키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뵐게요.